버버리 오리지널 밤코트 갈아 들어왔는데요. 이것을 품하고 어깨하고 소매장으로 이렇게 줄일 거예요. 손님이 옷을 입고 있을 때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보면은 앞에는 좀 괜찮은 듯 해도 소매만 길고 뒤가 이렇게 되고 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가 이런 패드가 없어서 여기 뒤품이 양복도 이런 경우가 많죠. 지금 상동이 짧아서 소매는 여유양이 많고 그래서 채이는 겁니다. 채가지고 이렇게 커서 여기를 뜯어서 어깨를 뜯어서 수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소매 통도 팔 통도 좀 크고 상동도 줄일 겁니다. 가슴, 어깨, 소매장 이렇게 줄일 거예요. 여기를 보면은 품은 한 1인치 반 정도 이렇게 줄일 겁니다. 그래서 줄이면은 소매 통이 이렇게 되겠죠. 소매 앞머리 커지겠죠. 기장은, 소매 기장은 이만큼 줄일 거예요. 소매 기장은. 밑으로 줄이면 곱잖아요. 비죠. 이거 뜯어서 옮겨야지, 단추 달아야지,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위로 줄일 겁니다. 위로 줄일 건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보통 버버리, 그 바바리 같은 거 보면은, 이 박았는데 스테치를 놨는데 안에다가 풀로 다 붙여놨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뜯었는데, 일단 뜯어가지고 봤는데, 풀은 붙어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풀은 붙어있지 않아요. 이거 박았는데, 한번 박아가지고 풀칠을 해가지고 박아놓고 붙여가지고 또 박아놔버렸습니다. 일하기 굉장히 사나워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잘라내버리기 위해서 편의상 일단 뜯었고요. 여기를 잘라내겠습니다. 상동을 줄일 만큼 일단은. 지금 보면은 이만큼 줄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뜯을 필요가 없어요. 뜯지 말고 그냥 잘라버리면 되는데, 밑에다가 항상 밑에를 잘 봐야 됩니다. 밑에가 온당이 겹쳐있는데 잘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박음선에 살짝 한 2mm 정도 생각해. 그래가지고 1cm로 박으면 되겠죠. 밑에 뭐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도 약간 이거 친 만큼 여기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1cm는 좀 못되게. 품은 일단 잘라냈으니까 소매를 띄어내야 되겠죠. 소매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뜯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 와끼를 뜯어내고 소매를 뜯어냈잖아요. 소매를 뜯어냈으면 어깨를 재단해야 되는데, 이렇게 놓고 양복하고 똑같아요. 하는 방법은 일부러 집어넣고요. 어깨선 맞춰주고. 우라가 잘리면 안 되니까요. 줄이는 양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는 겁니다.
이게 지금 줄이는 양만큼 이만큼 줄인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은 진동을 좀 파악해야 될것 같아요. 좀 이게 좀 많이 처지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1cm 정도만. 1cm. 그대로 잘라내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완성선이죠, 지금. 이게? 이거 빼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우라가 몸판보다 크잖아요, 지금. 이걸 지금 싹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몸판에 비해서 크니까. 밑에는 똑같이, 이거, 위로 올라가면서는 한 5mm 정도. 이렇게. 여유를 주는 겁니다. 밑에는 박을 거니까 똑같이. 그래서 암홀도 똑같이 잘라줘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지금 암울에 원단을 붙여줬어요. 처음에 다른 얘기가 표현은 좀 뽀뽀디 되라고. 그리고 안에다가 암홀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늘어나지 말라고. 손에 잘 달리게끔. 그리고 했으면은, 암홀이 얼마나 나오나 한번 봐봐야죠. 사이즈가, 암홀 사이즈가 시저 포함해서 11인치 반이네요. 11인치 반이면 굉장히 적은 편인데, 이제 반코트가, 그래도 코트인데, 거기 안에다가 양복을 안 입고 입는다고 그랬으니까, 11 반이면은 정상입니다. 이제 이건 그렇게 놓고, 이제 먼저 왁기 받고 할 거고요. 소매를 해야 되겠죠. 소매를 해야 되는데, 소매를 지금 얼마나 줄이냐면 1인치 4분의 1이네요. 1인치 4분의 1 위에서 쳐내야 되겠죠. 그냥 여기를 타야 되잖아요. 지금 재단을 하려면 이걸 쭉 터서 지금 소매 부리도 보면은 몇 인치입니까? 소매 부리가 6인치입니다 그러면 뭐 다른 옷을 안 입고 입으면은 좀 큰 편이에요. 이렇게 쭉 뜯겠습니다. 뜯어 가지고 일단은 재단을 하겠습니다. 예, 아이공이 안 나갈 때는 뻣뻣해 갖고 풀칠이 돼 가지고 잘 안 나가잖아요. 그럼 면도날로 싹 백을 긁어내고 나서 철을 칠해줍니다. 철을 칠해 가지고 하면은 아주 부드럽게 매끄럽게 부드럽게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원단을 붙여가지고 잘 안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소매. 소매 기장이 1인치 4분의 1이, 1인치 4분의 1이 잘라져 나가야 되잖아요. 시집 포함해서. 여기가 1인치 4분의 1입니다. 여기도 여기서 1인치 4분의 1 여기도 1인치 4분의 1 그러면 이제 다음 우라를 놓고 다음 이제 몸판을 놓고 똑같이 놓으면 됩니다. 여기 이제 소매 사선이죠. 이렇게 넣고 펜으로 이거 찔러주고 여기도 펜으로 찔러주고 여기도 이게 이제 이대로 그림을 그려서 잘라져 나가면 1인치 4분의 1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대로만 이제 잘라지나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소매를 뒤집어 놓고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놓고 똑같이 놓고 잘라버리면 되겠죠. 소매선 맞춰주고요. 똑같이 그러면은 소매에 암홀만 맞추면 됩니다. 이 우라를 안달해졌네요.
하나를 똑같이 놓고 몸판에 맞춰서 잘라내면 되겠죠. 내가 안에 시접을 봐야죠. 이쪽에 접어진 양, 여유양 양을 봐야 되고, 이거 똑같이 잘라보면 됩니다. 똑같이 잘라내 약간 반인치 정도 크게. 우라가 커서 손에는 없거든요. 우라가 적으면 나중에 안에서 땡기면, 우라가 땡기면은 머리 아픕니다. 일단 기장을 만들고요. 기장 소매를 뜯어내고, 이게 너무 옷을 너무 흐려준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는데, 이거. 일단 이 선에서 먼저 잘라내고요. 1 반인데 지금 여기를 쳐낼 거예요. 쳐낼 건데 여기를 먼저 이 앞판 있잖아요. 앞판 앞판을 먼저 잘라줍니다. 재기 전에 앞판은 여기는 손 대면 안 됩니다. 여기는 손 안 되고 이쪽 가면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이건 6인치니까 쳐주겠습니다. 4분의 1 정도 가면서 일자로 쭉 위에는 건들지 않고 이렇게. 양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소매가 앞머리 11 반이 있잖아요. 일단 한번 사이즈 한번 재봅니다. 사이즈가 얼마나 되나 재보겠습니다. 앞머리 11 반인데 얼마나 앞판에 파카링 되는가 보면 11 반이면 23이죠. 거의 맞아버립니다. 소매가. 소매산에 뭐 파카링을 줄 필요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약간만 좀 쳐내줍니다. 일단 이게 맞는가 봐야 되겠죠, 양쪽이. 이게 안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하고 이렇게 맞아야 되잖아요. 맞아서 맞군요.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양복도 이런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은 지금 여기가 너무 양이 많잖아요. 활동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이쪽이 지금 이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양이 많으니까 채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손해를 지금 정리를 다 했고요. 일단 몸판을 먼저 박아야 됩니다. 몸판을, 이게 소매 이동선이거든요. 소매 왁스 이동선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먼저 옆 왁기부터 완성을 하고 소매를 달겠습니다.